그렇다면 정력수에서 설명하는 분사수로 그렇게 설명하면 좀 알기가 어렵고, 반문하는 게 문이요. 그냥 내가 지금 쉽게 설명을 합니다. 문은 바로 반문하는, 반문하는 것이 문이요. 또 산은, 산은 어떤 게 이제 사요, 이제. 다른 생각 할 필요 없어요. 이게 바로 사요. 내가 지금 해석하는 토입문자 공부하는 방법으로 정맥소서는 상당히 차원 높은 한 소식 큰 사람들한테 사를 설명을 했으니까 우리 지금 공부도 전혀 해보지도 않은 아주 참 박지범부 초입문자에게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도 좋아요. 그러니까 문이라고 하는 것은 문사수, 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반문한 것이 바로 문해라. 그 다음에 이제 사는 생각을 반문에만 집중시켜요. 다른 잡념을 해오지 말고 생각을 그냥 모으는 거지. 반문에만 생각을 해요. 일념이 그냥 되는 거지요. 반문에만. 잡념에서 일념으로 벌써 전환을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전 등기한 것처럼 갑이란 사람은 소유물을 을이란 사람으로 이전 가듯이 벌써 잡념에서 이제 일념으로 이렇게 이전이 변해 옮긴 거라 이 말. 그다음에 이제 순은 뭐냐? 순은 어떤 거냐면 순은 그대로 밀고 나가면 돼요.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 수련한 거. 반문뿐이라니까요. 전부 반문을 계속 수련함. 수련이 닦는 것 아니에요, 내나? 그렇게 하면 바로 운사수 바로 돼요. 더 이상 뭐 다른 게 필요치 않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무념으로 들어가거든. 무념으로, 일념에서 무념을 되면은 바로 한마디 된 거예요. 무념이 되어야 아까 말하는 것이 저 동결과 정결과 각결과 공결과 또한 것이 저 멸결까지 다 떠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한마디에 들어가요. 계속 반문만 갈 뿐이라. 문도 반문 공부로 문을 하고 사도 반문에만 집중하니까 그게 사요. 또 수도 반문을 계속 수련하는 거, 그게 그냥 수단 말이요. 다 그럴 수 있자. 한자로 써야 알기가 쉽게. 공간을 두지 말고, 그치지 말고, 반문을 계속 하는 거요. 계속 수련하는 거요. 반문 공부를 계속 그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수라마르. 닦듯이 돌이나 그릇 닦을 때 조금 문지르다 말면은 안 닦이지요. 계속 다 광이 날 때까지 닦아야 하거든. 계속. 그와 같이 마음이 산마지에 들어가지고 정면이 나타날 때까지 계속 닦는 거예요. 닦는 것은 뭐 성불할 때까지는 닦는 거죠. 그게 상당히 그 세 가지가 다 필요하지요. 1단계가 부분이고 제2단계가 사고 제3단계가 수지만은 사실은 그렇게 보면은 무슨 점차가 있는 것 같지만은 점차를
두고 하지 말고 단박에 반문할 때 문사수가 단박에 되는 그런 방법으로 수행하는 것이 제일 빠른 방법이죠. 도노법이라요. 그러니까 바로 반조 자성이 바로 반문이다 말이죠. 과도 들 필요도 없고 관법을 따로 할 것도 없고 염불을 따로 갈 것도 없어. 그러나 이제 여기서 관세음보살의 반문 공부하고 또한 것이 대세지 보살의 염불법문하고 이게 가장 필요해요. 바로는 극락바론하고 바로는 극락바론하고 수행은 반문 수행하면 좋죠. 극락도 내가 반문 공부 성취하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극락바론이 내는 염불법이지 뭐 그런 거 있어요. 염불을 입으로 이렇게 중얼중얼 해야 염불이 아니잖아요. 바로는 극락바론으로 가고 따지고 보면은 염불 수행이나 요 반문 공부나 뭐 마음자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둘로 볼 필요도 사실은 없죠. 수심 방법은 마음 닦는 방법은 반문 공부로 해요. 그런 이야기 해보니까 잘 안 된다고 모두 그럴 것 같아요. 예? 예? 문사수를 계속하게 됩니다. 예. 정득이 됩니까? 바로 정득이 됩니까? 계속하면 바로 정이 형성되죠. 정 말고 진해 행정할 때 정득. 예. 정득이 옵니까? 예? 예, 그렇죠. 문사수로부터 문사수를 통해서 삼마지로 들어가라. 그냥 견도의 수도의로 보면은 저 어떤 등엄경 해석하는 분들은 예를 들면은 아공 경지에서는 아공 경지에서는 문이고 법공 경지에서는 사가 되고 구공 경지에서는 수다. 아까 6개를 푸는데 그렇게 설명해도 있는데 그렇게 설명해도 뭐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초인문자가 막바로 저 문사수를 동시에 같이 동행하는 그렇게 하는 방법은 저런 방법으로 반문에만 주력을 하면 문사수가 다 개매져 있어요. 반문 공부를 하지 않을 때는 문사수가 제대로 안 되고 반문 공부를 제대로 한다면은 반문 공부하는 속에 문사수가 저절로 갖추어져 있다. 내 말은 그 말을 해요. 성성적적할 때 바로 문사수라. 여기서 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무슨 이 생각 저 생각 천사 만사량 그걸 가르친 게 아니거든. 여기서 사는 요런 것이 이제 혹이라고 혹도 사옥 견옥 있죠. 견도 위에서 끈을 번외를 견해 견혹이라고 하고 수도 위에서 끈을 번외를 사옥이라고 하죠. 그런 차원의 살아요. 그래서 이 사라고 하는 것은 저기 저 친진 염정해 하는 그 염정해 성길이라요. 사실은 저서 말한 염도 사와 같은 거요. 신진 염정해야 하는 거.
그런데 반문 공부만 제대로 하면은 신진 염정해가 다 갖추어져 있죠. 정해를 따로 닦는 게 아니라 이 반문을 할 때 다른 잡념이 없으니까 그게 바로 정이 되고 반문을 소소영영하게 분명하게 하니까 해가 돼요. 지관이나 마찬가지죠. 지관이나 정해나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요는 그 반문만을 하는 것이 가장 여기서는 최상 방법이라. 다른 생각은 하지 말고 어떤 사람들은 그게 잘 안 된다고 포착이 잘 안 된다고 하거든. 차 운전 할 때 염불하면은 갖다 보면 정신이 헷갈려. 염불에 팔리면은 차 운전을 잘 못 할 수가 있죠. 사람 오는 것도 모르고 뒤에서 차가 또 오는 것도 몰라가지고 염불에 가서 마음이 있으면 차 운전 못해요. 그러나 이 반문 공부는 차 운전이 더 잘 돼요. 소리도 잘 듣고 정신이 더 분명하기 때문에. 정신 차리는 거예요. 정신 차려. 늘 정신만 차려. 정신 차리는 거예요. 정신을 놓아버리고 정신을 방탕하게 그냥 산란하면은 정신 차린 게 아니거든. 산란이나 졸거나 하면은 정신 차린 게 아닌데 여기서 반문이라고 하는 것은 반문 두 글자는 산란과 혼침이 없어진 거예요. 산란이나 혼침이 있으면은 반문이 안 돼요. 두 가지를 다 떠나가지고 마음에다만 주력해야 되죠. 이 반문이라고 하는 것은 혼침 산란을 떠난 상태, 혼침 산란을 떠난 정신을 차려가지고 소소영영한 차원에서 마음을 주시하는 거예요. 반조하는 거예요. 마음이라서는 형체도 없는데 형체 없는 것을 어떻게 반조하느냐가 그게 이제 문제라. 그래서 못 들어가요. 거기서 즉 말하면 손을 제대로 가시 하수를 잘 못해. 발을 못 붙인다는 말이에요. 하수. 그 전에 용처사가 지리산에서 몇 년을 자기 혼자 토굴, 칠불하면서 저 바라보이는, 사시라고 가는 그 마을이 한 두 집인가, 석 집인가 있었는데, 6.25 때 다 불타버리고, 빈 공지인데, 거기서 용처사가 공부를 조그마한 집 하나 지어놓고, 거기서 공부를 수년간 했어요. 그 전에 변화사 있을 때 찾아오고 머리 덮을 길게 해야죠. 예수같이 생긴 사람. 그 사람이 것이죠. 갑기도 몇 단 땄지 또 강주 사람인데 갑기도가 한 7단 8단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사람 단전 공부라 주로 단전 호흡하고 그래서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이 반문 공부 있으니까 이거 재발하고 알아줬더니 잘 안 되는가 이해를 잘 못하더만 잘 안 되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냐면은 저기 저 한마음 선원에 대행신인 비구니 처소에 가가지고 거기서 자리 잡고 거기서 이제 있어가지고 거기서 어떤 공부를 하는가는 모르겠는데 이게 선근이 가장 있는 사람이라야 제대로 이렇게 공부가 되지. 그러니까 평소에 경도 많이 보고 참선도 좀 많이 해본 사람이라야 들어요. 참선해가지고 막 이목구를 찾아가지고 잘 답답증이 풀리지를 안 하고 마음에 조바심은 많고 해가지고 머리가 띵거니 골치 아파져 눈이 벌거니 그냥 상기가 든 사람 그런 사람이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되냐 해서 내가 이런 식으로 이건 상기도 안 나잖아요. 정신만 차리면 돼요. 두수정신이죠. 그걸 한자로 표현할 때 두수 정신을 차리는 거죠. 두수정신하여 긴장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정신만 조금 옷깃을 여민 것처럼 옷을 단정하게 입은 것처럼 정신만 털고서 말이에요. 투숙하고서 늘 반문만 하면 돼요. 관도 필요 없고 따로 염불할 필요도 없고 따로 뭐 화두를 들 것도 없는 거죠. 화두는 간접이지만 이건 직접이라요. 자기 마음을 그러니까 죽을 때도 뭐 이먹고 화두 들지 않아도 반만 해도 되기는 되지요. 그렇지 않아요. 뭐 때문에 이중으로 갈 거 뭐 있어. 자기 마음 자리 바로 이 자리가 문성이 바로 불이 열반인데 문성 그 자체가 고요한 거기 때문에 바로 열반이고 그 자리가 밝은 소소 영영에서 분명하기 때문에 그 자리가 바로 보리 아니오. 바로 보리 열반 그 전에 이것이 이제 부처님께서 두 가지 근본을 말했죠. 이종 근본. 좌우의 일권에. 이종 근본에서 이제, 첫째는 무시 생사 근본이죠. 무시 생사 근본. 중생들. 중생들은 이걸 가지고 착각을 일으키죠. 무시생사 근본. 이건 번외 아니오. 이것에서 잘못 떨어져가지고 모두 다 헤매지요. 하나는 무시 보리열반 원 청경체라고. 이게 두 가지 근본인데 무시, 비로시 없는 보리열반의 원래 청정한 자체 이게 바로 문성이라요. 반문 문성 하면은 그대로가 보리열반 원청정체를 찾는 거예요. 문성이 바로 보리열반 원청정체 아니요. 그러니까 오탁에서 그 오탁을 밝히는 것이 바로 반문하는 것으로 밝혀요. 다른 것이 없어요. 이 칠판할 것이 이제 닦으려면 지우개가 제일이요. 지우개 이렇게 지우는 것 뺏기는 더 이상 없어요. 그와 같이 이 오탁을 밝히는데도 그 전에 오탁 저우개 나왔죠. 겁탁, 견탁, 번외탁, 중생탁. 그 오탁을 밝히는데도 반문하면 되겠죠. 반문공밖에 없어요. 또 번외를 끊는데도 그렇고 생사 윤회를 벗어난데도 그렇고 그래서 그것은 보리열반 원청정체라서 두 가지 근본을 제대로 잘 알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번외에 끌려갈 필요 없이 보리열반 원청정체를 밝히는 명명덕 밝은 덕을 밝히는 그 작업이 바로 반문공부 하나에 있어요. 밝은 덕을 밝히는데 밝은 덕이 바로 보리열반 그 자리죠. 그래서 늘 반문만 해야 돼요. 해보세요. 잘 되는가 안 되는가. 예? 반문 공부를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되면은 앉아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하는 편이 좋죠. 앉아서 저 땅바닥 쳐다보고 누가 옆에서 소리하면 그 소리에 마음이 끌려가고 하면 반문이 안 되죠. 반문을 하려면 모든 생각을 다 방아착 해버려야죠. 모든 걸 다 놓아버려야 반문이 제대로 되지. 다른데 조금이라도 끌려가거나 다른 것을 붙들고 있으면 반문이 안 돼요.
반문이 되려면 정신이 굉장히 초롱초롱하니 성성해야 반문이 되지. 성성하지 않고는 그리터보니 졸면 또 반문도 안 돼요. 졸면 참으로 영 바란이지. 졸지 않고 그냥 눈 뜨고 이렇게 잠 깨가지고 있을 때가 반문이 잘 되지. 잠잘 때 반문하는 사람은 그건 등력한 후에 말이지. 등력하기 전에는 그건 혼침 속에 빠진 거지. 그건 아니잖아요. 그 공부가 가장 그 최고 공부라. 그래서 문사수로부터서 삼마지에 들어가라고 이렇게 부처님께서 가르쳤는데 그 방법에 의해서 처음에 이제 그렇게 됐죠. 관세모살 그 말씀이 처음에는 망소지요. 간단히 말하면 임유망소. 초문중의 임유망소. 또 소입이 기적의 동경이상의 요연불생. 처음은 망소가 이 소자가 소리라고 그랬죠. 소리를 잊어버렸단 말이죠. 소리를 떠나버려요. 소리를 그냥 폭포수 아무리 시끄럽게 나더라도 그 안 들릴 정도라. 그 전에 500 나한들은 500 수레가 옆에 지나가는데 몰랐다고 그랬잖아요.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런 정도는 별것도 아니라고. 나는 큰 벼락이 치는데 그 벼락 쳐가지고 큰 나무가 막 부러지고 큰 바위들이 막 부서졌는데도 몰랐다는 거지요. 나중에 이제 정에서 나와보니까 그렇게 옆에서 그런 것이 벌어졌지. 그게 바로 망소 아니오. 소리를 잊어버려요. 소리만 잊는 게 아니라 소리만 잊는 게 아니라 색성향 미초법을 다 잊는 거예요. 바로 육진 경계를 떠나는 경계죠. 그 전에 가시 저 진기 불련하면 근무소우라고 그랬죠. 예? 육진에 반연을 하지 아니하면 육근도 거기에 상대가 되지를 안해서 어제 적을 때 발류천이라야. 그래서 육룡이 불행이라. 예? 어제 적었잖아요. 그런 경지죠. 동정이상의 요연 불생.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가서 이제 문소문이 진이죠. 문과 소문이 다 했고 글자가 더 많아지네. 문소문이 신. 여기가 이제 아궁이라고 그랬죠. 아궁이 삼계를 떠났죠 지금. 그 다음에 이제 문소문이 진. 그 다음에 이제 진문 불주하여 각소가 있고 공각이 그거나요. 공소공이 멸. 간단히 하면은 이거 아니요. 위에 거 다 필요 없고 말이에요. 이 두 가지는 법공이라고 말했죠. 법공 자리. 생멸이 기멸. 생멸 멸. 줄이면은 생멸이 없어지고 생멸 멸. 또 정멸현. 줄이면은 글자를 줄여야 되지 뭐 자꾸 말이 너무 기니까. 이것은 구공이라고 그랬죠. 아공, 법공, 구공. 이걸 불생이라고 하죠. 이걸 법해탈이라고 하고. 등엄계에서는 아공이라고 안 했고 인공이라고 그랬죠. 인공이나 아공이나 같은 거예요. 저렇게 이제 돼요. 처음에는 소리부터 떠나야
되어요. 공부가 좀, 그런데 저렇게 공부를 잘 못하니까 나중에 잘못하면은 위보통령이 되거든. 위보통령이라고. 귀신이 가르쳐주는. 전쟁이가 되어본다고. 이 공부 잘못한 사람은 전쟁이 돼가지고 뭐가 귀신이 귀다 찾고 알려줘요. 그걸 위보통령이라고 하다. 똑 떨어지게 쪽집게 같이 잘 알아맞추기는 하지만은 그 공부가 잘못된 거예요. 망소는 벌써 소리를 이제한데 귀다 누가 일러주는 그 소리에 벌써 끌려갔으니 벌써 그건 틀린 거 아니겠어요. 마음은 밝아졌지만은 거기에서 진짜 본래의 마음자리, 청정한 마음자리는 제대로 것이 포착은 못하고 거기에 수련을 못하고는 뭐 소리에 끌려가서 누가 일러주는 거기에 떨어지면 귀신이 붙어가지고 귀다 알려주는 거. 그걸 위보통령이에요. 저쪽에 영주에 공초라고, 공초가 아니라 일초 거사가 위보통령 했잖아요. 태백산에서 공부하다가. 공부 잘못하면 그래 되죠. 첫째는 소리부터 떠나야 하거든. 그 다음에 이제 소리도 나는 것 또는 소리가 그치는 것. 나는 것이 동이고 소리가 그치는 것. 요게 이제 소리의 생멸이 다 끊어지는 것이 동정 불생이죠. 이 두 가지는 전부 다 성진에 관한 거죠. 성진을 초월해야 돼요. 두 가지가 다 성진을 뛰어 초월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성진이 아니죠. 이제 소리를 듣는. 그러니까 소부터 먼저 끊지요. 소부터 벗어나고 능은 그 다음에 벗어나죠. 공부가 소부터 떠나게 돼야요. 소 대상부터, 경계부터. 주관을 떠나기가 참 어렵잖아요. 객관부터 먼저 떠나는 거라요. 예를 들면 글씨 이렇게 쓴다면 볼펜 가지고 글씨 쓰는 것지만 쓰려면 쓸 수 있고 안 쓰려면 안 쓸 수 있잖아요. 처음에는 글씨부터 안 쓰는 것이 소를 떠나는 경우라. 그러나 이제 글씨 쓰려고 하는 손이나 글씨 쓰려고 하는 마음자리는 그대로 있죠. 그래서 그 마음자리 떠나기가 더 어렵잖아요. 마음이 바로 능이거든, 능. 주체. 객체가 바로 소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소리를 성진을 듣는 것이나 들을 바 그, 그렇게 되면은 이와 지가 있다고 전번에 말했죠. 반문 문성 가면은 여다 한번 이지를 대대해 보세요. 이와 지. 이러면 쉽게 이해가 되죠. 어떤 게 이지가 됩니까? 이와 지로 배대한다면 문성이 이가 됩니다. 이. 요거 이제 반문이 지가 되고. 그렇죠? 예? 반문은 하는 게 지의 능력이고 볼이고 이건 열반이요. 이지명합이라고 이와 지가 명합 반문을 제대로 가면은 이지가 명합이라. 이지가 제자리에 하나가 되어버려. 하나가 되는 거. 운문종에서 함계 권권과 같은 거지. 하늘과 땅이 딱 그냥 윗짝 윗짝 딱 그냥 하나 같은 거. 함계 권권이나 이지 병합이나 같은 거 아니요? 듣는 그것은 지가 되고 듣는 마음자리는 이가 돼요. 듣는 마음자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지가 딱 병합되어요. 이것은 성성이고 이건 적적이죠. 이것은 해가 되고 이건 정이 되죠. 그런 것이 자꾸 여러 번 가요. 그래서 이제 문소문이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문은 여기서 지가 되죠. 능이 되고 소문은 이가 돼요. 듣는 그 주체는 문이 되고 들을 바 그 객체는 소가 돼요. 소리를 떠났더라도 마음을 들으려고 하니까 문성이 요게 이제 소문이라요. 여기서 이제 반문 문성 공부가 염도영궁 무염처 그 경우에 육박한 거죠. 염도영궁 무염처란 말이 있죠. 염불할 때. 예? 아미타불 제아반가 착득심도 절망망 가라. 염도영궁 무염처. 그 염불이 어디에 도달하냐면은 염궁 생각이 다해가지고 무염처에 도달한 거죠. 그럴 때 이제 아미타불이 나타나고 또 자기 몸에서도 육문 상방 자금광이라 자기 육근문두에서 자금광을 놓아요. 자색광명을. 그러니까 염도염궁 생각이 염궁해가지고 문염처에 도달한 것과 같이 이제 문과 소문이 다 없어져 버려요. 이 정도 되면 아라한 경지가 된다고 그랬죠. 아라한만 되어도 육근을 많이 허용하지요. 안청 비관 유릉호. 눈으로도 듣기도 하고 귀로도 보기도 하고 코로도 말한다는 거예요. 아라한들은 여기 이제 문소문이 다 해버리면 이 장벽이 육근의 장벽이 다 무너져 버려요. 우리 지금 눈에는 소리가 아무리 지나가도 아무 상관이 없죠. 또 귀에는 빛깔이 아무리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죠. 그건 맞든 바 영역이 달라가지고 성능이 달라서 그런데 그게 다 칸내기 딱딱 이 분담째로 그 분과로 이렇게 이 성능이 좀 달라졌죠. 그러나 본래의 마음자리는 하나 아니에요. 하나의 마음이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문소문이 다 할 때 육근 호용이 어느 정도 가능해요. 아라한의 경지 멸진전까지 성취하는 거예요. 문과 소문이 다 한다는 거. 육식번뇌가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귀신론에 나오죠. 그 뭐가 나와요? 집치괴명이 없어져요. 집치괴명 상속상까지 없어요. 집치괴명 지상 상속할 때 상속까지 여기서부터는 지상 이제 없어져요. 지상이 가가지나 지상이나 여기 이제 현상까지 현상 전상까지 다 없어져요. 업상까지. 그 다음에 이제 문소문이 다 없어진 그 자리가 깨달은 게거든. 그때 이제 깨달았다고 해서 깨달았다고 하는 그게 이제 새로운 이제 그런 것이 나타나니까 그게 각이라요. 깨달을 바 그 진리 이것도 이제 이가 되고 이건 지가 되죠. 결국에 능소 관계죠. 이지. 거기 가서 자리 잡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나아가서는 각과 소각이 또 비어버려야 돼요. 문소문이 다 한 것이 바로 각이라요. 이 진짜가 각의 뜻이에요. 이때 벌써 한 소식 한 거예요. 이 진짜가 각이요. 예? 문소문이 다 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더 나아가서는 깨달음과 깨달을 바까지도 다 공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공이 또 이쪽으로 넘어가지 또 이제 공과 소공은 아까 각소각이 공한 그 자리 진공의 자리
그 자리를 여기 공과 소공으로 또 두 가지. 자꾸 상대를 떠나기가 어렵잖아요. 상대성 원리를 떠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절대의 경지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공부를 해봐도 잘 안 되잖아요. 뭔가 상대가 자꾸 그림자처럼 뭐가 따라다니죠. 가만히 하면 무슨 잡념이 자꾸 꼬리를 물고 자꾸 나오는지 말이죠. 그게 다 능소가 아주 추한 능소가 그렇게 설치는 거고 마음 공부를 해서 아주 깊은 경지에 도달하면 미세한 능소가 또 따라가요. 미세한 능소. 처음에는 거칠은 능소인데 나중에 마음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 도가 좀 익숙해지면 미세한 능소가 따라요. 그게 남은 것이 여기서 말한 공과 소공이나 각과 소각이요. 그것까지 다 떠나야 돼요. 공과 소공이 다 없어지고. 없어지는 요 멸이 또 요 멸 아니요? 생멸이 멸. 그래야 정멸이 현전이다. 그만합시다. 시간이 너무 많네요.